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쾌청한 하늘을 기대하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부터 시작되는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강원 남부는 50에서 150mm, 많게는 20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지수도 다양하게 나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낚시 지수 알아봅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보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곳곳에 붉은색이 보입니다. 서해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 가거도만 나쁨, 나머지는 보통 지수를 보이는데요. 주말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출조는 잠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입니다. 새벽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출조 이외의 활동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동해안입니다. 울산은 보통, 울진 후정은 나쁨을 보입니다. 그중 울진 후정이 1.3m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은 당분간 너울 파도로 인해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주입니다. 추자도와 성산포는 보통, 서귀포는 나쁨을 보이는데요. 세 포인트 모두 출조는 위험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풍랑 예비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물결이 최고 1.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아쉽지만 해황이 안정될 때까지 출조는 잠시 미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